네. 예, 북한이 어제 그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네. 그 우리나라의 10대 로켓 개발국, 10대 우주 클럽 이게 좀 불투명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어제였죠. 오전 9시 51분께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하고 1시간 30분 뒤에 은하 3호의 발사와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은하 3호의 발사 목적이 무척이나 궁금한데요.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은하 3호 발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나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이 로켓맨 앞부분에 실은 위성을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데요.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이렇게 밝혔습니다. 나로 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 이 10대 우주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사실상 이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. 네. 우리가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면 10대 우주 클럽에 염원한 10대 우주 클럽에 네.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로켓 개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나요? 네,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로켓 개발국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이 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.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로켓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총 9개국인데요. 러시아, 미국, 프랑스, 일본, 중국, 영국, 인도, 이스라엘, 이란입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한국과 북한의 로켓 기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. 나로호와 은하 3호의 이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? 네, 한국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과 한국의 기술 수준 격차를 거의 한 10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탕민재 카이스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3단형 순수 국산 로켓 한국형 발사체를 사업 계획대로 2021년까지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북한과 한국의 기술 수준 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이 발사체 기술로만 봤을 때 북한이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뒤처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인 것 같고요. 네. 이 북한이 1970년대부터 로켓 연구를 꾸준히 해왔었죠. 40년 동안 기술 축적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7년 액체 추진과 항로켓 개발에 착수해서 뭐 지금의 나로 사업까지 시간적으로는 30년 가까이 투자가 부족했습니다. 오, 네. 들어보니까 그러네요. 거의 30년 차이가 나는 건데요. 이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앞서 있다고 하면 인공위성 기술은 어떤가요? 발사체 기술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지만 이 인공위성의 성능은 한국이 훨씬 월등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광명성 3호의 무게는 100kg 그리고 또 나로호도 100kg인데요. 이 발사체 기술에서는 북한이 조금 더 앞설 수도 있지만은 이 인공위성 기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, 이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입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 네. 근데 보통 이제 로켓 발사 같은 이런 큰 이벤트는 이제 정치적 목적이 좀 뒤따르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요즘 또 시즌이만큼 네. 이런 의심을 또 하시는 뭐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 정치적인 이슈가 다분합니다. 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에 이 김정일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네. 발사를 강행한 것이 이 북한의 정치적 목적 때문임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됩니다. 네. 하지만 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한국 대선 개입 의도는 크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오히려 이 북한 내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, 뭐 피해 숙청이라든가 그리고 이 극도의 피로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 로켓 발사를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. 국내 정치가 연구하셨네요. 네. 네, 그렇죠. 그렇군요. 네.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네. 우리나라의 이제 10대 로켓 개발국 가입이 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그 의견도 있게 마련이잖아요. 네네. 양경 기자.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기술 강국도 10대 그 로켓 강국에 보니까 아까 네. 이게 빠져 있어요. 근데 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집착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? 사실상 이 10대 스페이스 클럽에 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 나로호가 네. 사실상 막대한 금액을 또 쏟아붓고 그렇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했죠. 네.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 심리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사실상 이 로켓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. 얻어지는 이익이 3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. 네. 네, 알찬 소식 준비하신 양기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